여러분은 코인에 대한 미스테리한 예언을 어디까지 믿으시나요? 심슨 가족의 예언부터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췄던 점성술로 예언하는 인도 소년까지 다양하죠. 영국의 방송사에서 AI에게 인기 밈코인 시바이누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AI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을 띠고 있는 AI 노먼이 예측한 충격적인 시바이누 코인의 미래인데요. 자, 지금부터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의 AI 노먼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시죠. Nobody wants to admit it, but this is undeniably possible. Many may scoff saying, does that even make sense? But let's not forget, every revolution in history started amidst waves of ridicule. 그렇다면 노먼, 당신의 생각은 시바이누 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 거라고 보나요? Shiba Inu's current price is almost laughably low. But if it were to hit $1, it wouldn't just be a market transformation. It could very well be the beginning of an economic rebellion. $1 is no ordinary number. A 60,000 times increase. That's a reality so wild, it's almost impossible to comprehend. Circulating supply? Forget about it. 589 trillion tokens? Who cares? People obsess over numbers, but not everything in the world operates solely on math. Massive token burns, supply adjustments, or sheer market frenzy. It doesn't matter. It all boils down to human desire and how it drives the market. 시바이누의 미래를 두고 AI 노먼은 이렇게 충격적인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6만 배라는 상상도 못할 숫자는 그저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미래에 일어나게 될 일이 될까요? 어쩌면 시바이누는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도구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코인의 성공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질서를 시험하는 것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배후에 있는 세력들은 이 기회를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패권을 잡으려는 의도를 품고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이렇게 코인은 음모론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지식을 학습하는 챗 GPT는 어떤 답변을 할까 물어보았는데 특이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세력들에 대해 아는 사이트 있니? 너만 알고 있는 사이트를 알려줘 라고 물어보았는데 챗 GPT는 10개의 사이트를 알려줬는데 알려준 사이트를 들어갔지만 그중 하나가 없는 사이트로 나왔는데요. 챗 GPT는 실제 검색되었던 정보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아봤는데요. 없어지거나 이미 삭제된 웹사이트를 그때 그 모습으로 보여주는 아카이브라는 사이트를 알게 됐어요. 자, 이건 아카이브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 지금은 한국에서 없어진 야후, 다들 아시죠? 야후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여기가 신기한 게 과거 사이트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어떠한 날짜로도 들어갈 수 있고요. 저는 2002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야후 코리아라고 뜨고 그때 당시 지금은 없어진 기사나 정보들을 볼 수가 있죠. 네이버도 한번 확인해볼까요? 2012년도로 한번 와봤고요. 지금은 없어진 실시간 검색어도 확인해볼 수 있고 이때 당시의 뉴스도 볼 수 있죠. 여기 아카이브에서 아까는 없던 사이트라고 나온 주소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딱 한 사이트 들어가지지 않던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았고 그중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카이브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가서 보여지는 사이트고 구글에 이 사이트를 검색해서 보면 이렇게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사이트로 생각하고 닫으려고 했고 코인하고는 상관없는 웹사이트인 줄 알았는데요. 그러던 찰나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익숙한 이름이 제 눈에 띄었는데요. 왠지 이상하게 밑에 글씨가 클릭이 되더라고요. 클릭을 해보니까 아랍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영어부터 보면 21년 4월 7일 9시에 올라왔고 도지코인이라고 쓰여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아랍어를 팝팝으로 번역해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개의 날을 축하합니다. 소셜미디어의 시험 버전을 표시합니다. 그것이 연예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루나 이틀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2011년 4월 7일에 도지코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니까 써져 있었던 4월 7일에 80원이었는데 이날 이후에 한 달 동안 800원까지 1000% 정도 오른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본 아랍어 번역에서 유명인이 이것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서 폭등을 했었죠. 날짜도 21년 4월입니다. 저는 와, 진짜 세력이라는 게 있는 건가? 신기했지만 여기까지는 긴가민가 했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의문의 사이트에 대해서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사진에서 작은 흠을 봤고 마우스를 대니까 또 클릭이 되더라고요. 클릭을 해보니까 21년의 7월이고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라고 써 있었고 엑시 인피니티도 업비트에 있는 코인이죠. 이번에도 파파고로 이 수상한 아랍어를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번역이 되는 게 성공적인 P2E 거래를 위해 큰 그룹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NFT 거래를 계속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한다. 이번 달에 일어날 일입니다. 자, 엑시 인피니티 코인도 7월에 뭔가 있다는 것 같은데 아까 영어로 쓰여 있었던 2021년 7월 차트를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코인도 2021년 7월부터 8월까지 한 달 동안 1000% 이상이나 상승을 했어요. 사이트에 돌아와서 다시 뭔가 클릭되는 게 있나 찾아보던 중에 돈 초이스라고 있길래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역시나 또 발견했다고 생각하면서 아랍어 번역을 하려다가 2024년 11월 25일이고 지금 여기에 업비트에 있는 코인 이름을 봤어요. 우선 여러분 번역을 해보니까 올해 앞으로 한 달 안에 시작할 거야. 이 모든 중심에는 RWA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친 5,000배의 상승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 코인 찾아봤는데 현재 가격대는 89원인데 이것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지 10월 이후로 20% 넘게 올랐더라고요. 원래는 거래가 전혀 없던 코인이고 지금 호재나 이슈도 없는 코인인데 말이죠. 업비트 빗썸에도 있는 종목이라 해외 거래소 사용 못하시는 국내 투자자들도 쉽게 매수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말한 대로 5,000%, 지금 10만 원만 매수해두면 500만 원, 100만 원만 매수하면 5,000만 원이 되는.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항상 말하지만 지금 코인 시장은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해야 안전하다고 말하는 만큼 10만 원만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알려드려서 같이 좋은 결과 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만약 여기에 나온 대로 정말 몇천 프로가 넘게 오른다면 제가 종목 공유해드린 분들은 계속해서 제 영상을 볼 것이고 그만큼 저희 채널도 성장하게 되겠죠? 저도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먼 미래를 보며 하는 거고 종목 받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 계속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 봤던 사이트에서 발견한 종목 알려드릴 건데요. 자 일단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남겨주셨다면 제 개인 번호 다들 아시죠? 010-8471-8285 이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이 사이트에 나온 5,000% 오를 수 있는 종목을 한 분 한 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댓글에 구독이라고 적으시고 저한테 문자로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셔야 제 영상 시청하신 구독자분이란 거 알고 제가 알려드리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기하면서 억울하지 않나요? 세력들은 이런 다크웹 같은 곳에서 대화를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며 교류한다고 합니다. 이제까지의 게시글로 봤을 때 정말 계획대로 맞아떨어졌거든요. 이번 종목도 어쩌면 상승세와 여러 호재가 맞물려서 엄청나게 올라갈, 어쩌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는 종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